7년 동안 그다음에 아파트 청소하면서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돈이 조금 많아지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다음에 차를 사가지고 3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매니를 따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그다음 그 뒤에다가 공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이런 빌라 청소를 했어. 그래도 이게 버스 운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있었어요? 있었죠. 어떤 것들이 어려웠어요? 우리는 손님을 대상하죠. 손님이 버스에 제일 처음에 이 시간을 맞춰서 다닐 때가 있어. 이 버스에도 보면은 시간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리가 있는데 그치. 어떤 때 보면은 이게 버스가 내 혼자 이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지. 기나 그 앞에 차가 있고 신호 있고 이러는데 손님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안 오냐고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기사 마음은 안 그런 거야. 손님이 와서 또 누수면은 저 손님이 날 보고 또 뭘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뭐라고 실제로 하는 손님도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아, 왜 늦게 왔냐고. 기사가 제일 상처받는 게가 왜 늦게 왔냐고. 그거야. 제일 듣기도 싫겠다. 듣기 싫지. 그런데 그걸 왜 늦게 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기사가 왜 늦게 왔냐 하여튼 네 어디 가서 뭐 하고 놀다 이제 왔냐 하는 그렇게 들리는 그걸로 들리는 거지. 똑같이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차 이게 도로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니까 낮에 같은 데는 한가한 시간인데 근데 어떤 손님들은 보면은 노인네들이 말할 때면은 제일 싫은 거야. 자식 같은 사람이잖아. 부모 같은 사람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그렇지. 만약에 거기 앉아서 하면 그렇게 얘기했겠냐. 오느라고 수고했다. 뭐 수고 많다. 뭐 이런 말 수고했다. 이런 말이 그게 듣기 좋지 않나. 제 자식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얘기할 때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는 좀 오래 했으니까 좀 잘 대처를 하세요. 예. 네, 근데 지금은 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운전을 내가 이거 오늘 하고 내일은 안 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저 저렇게 웃으면 죄송해요. 앞으로 좀 더 빨리 다닐게요. 그렇게 해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저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내 속은 모르는 거. 그냥 그저 그리고 또 내가 이 길을 혼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또 좋았던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좋았던 일이라 보면은 그냥 제일 좋았을 때가 그냥 이래 손님들이 이래 오르면은 그래서 기사들은 그래 인사하고 인상이 그래서 뭐라 그래 근데 그거는 그래 내 인상이 좋아야 모르는 사람의 인상도 좋아야 그렇지, 되는 그게 맞아요. 그런 걸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길래 뭐 보면은 어쨌든 그런 인상인 것 같아.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거. 그래서 근데 아침 시간 첫 시간 그래서 어쨌든 그게가 내가 첫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래 맞아. 아침에 그래서 웃음에 받는 손님. 그게가 그래서 그리고 즐겁다는 게가 내 하루 오늘 하루 그래서 즐겁게 일하면서 앞에 차를 양보를 해줄 때 그게가 제일 기분이 뿌듯하고 그리고 앞에 손님이 양보를 해줬을 때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 그게가 제일 그래. 그래 나는 생각해.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줘야 상대방도 잘해준다는 그런 맞아. 생각은 나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적응할 때 힘들죠. 일 외에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은행 간다거나 뭐 마트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뭐 어려웠다거나 막 신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내 자체가 뭘 모르면은 이래 이전같이
뭐라 물어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 내가 엄마가 이러하니까 애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걸 내가 느껴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당당해져야 아 애들도 당당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살때 아 나도 그러면 이제는 마트에 가도 몰라도 이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는 가면은 이래 몰라도 거기 이렇게 봉사하는 언니들 있잖아. 그런 언니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이래 하면서 근데 그런 것도 이래. 이전에는 안 물어봤다는 게 내가 이게 뭐냐 말투. 아, 말투 제일 어려운 때문에. 거지. 네, 말투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지금도 버스에 오르면은 손님이 한국분 아니시네요.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없어. 마음이 아직도 한국에 사는데 근데 말이가 안 변해. 말을 근데 제일 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옷을 입는다거나 뭐 다른 거는 뭐 이게 잘 바뀌는데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게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내 이제 이 말 때문에 상처는 받지 말고 살아야 돼. 그냥 그래서 생긴 대로 아, 너 북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기해 줘. 그리고 그 이게 우리가 TV에 아 우리 북한 세터민들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가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예전에는 막 조선족이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또 간첩 또 그런 거 있었잖아. 아, 저 내 동네에서 같이 살고 오던 사람 지금 내 믿을 사람인가 지금 또 간첩 임무로 받고 들어온 사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애들 보고도 엄마 북한 사람이란가 나가 절대로 말하지 마 이래 했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애들 보고도 우리 성경이 자체가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 세터민이라고 가서 얘기를 선생님이 저래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세터민 게 부끄러워 하면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안 부끄러워요. 그래 당당하게 얘기해. 나가서 얘기해. 뭐 북한 사람이라서 그치, 뭐 그럴 것도 없고 하니까 얘기해도 괜찮다고 내가 그래 하거든. 애들도 뭐 이제는 무슨 그런 거 하니까 이제 뭐 신경 쓰고 살 건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지금 이 동탄이면 엄청 큰 시내거든요. 이 시내에서 이게 살기도 하고 또 여행도 이렇게 다녀보셨어요? 아 여행이라는 거 가봤다는 게 아 이전에 가본 게 제주도를 한번 가봤어. 제주도 가보고 뭐 휴가철 뭐 저 가평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고 뭐 여행이라는 게 뭐 일하는 게 사는 게 바쁘니까 맞아. 일하다 나면 뭐 언제 1년에 한두 번 나는 여행 자체라는 거 꿈도 못 껴봤어. 원래는 가고 싶고 돌아오고 다녀보고 싶고 내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여행 못 다녀본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아. 일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집 회사. 제주도 가니까 어땠어요? 아, 제주도, 뭐, 나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고기를 처음 그렇게 희귀하게 직접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 너무 희귀했어, 그 고기가. 그래서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고기를 직접 잡은 산 고기를 떼서 해를 먹어본 게가 처음이었어. 아, 저 생고기도 먹냐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막 먹는 게가 비리고 이러니까 먹지도 못했어. 먹었는데 누가 보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다 해서 그걸 뭐. 제가 지금 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집에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진짜로. 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갖춰놓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아, 이거는 제일 좋은 게가 이거 내가 벌어서 샀잖아. 내가 번 돈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벌어서 산 거. 거기가 제일 뿌듯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 내가 사고 싶은 거. 제일 처음에는 거. 한국에 나와가지고 언니 오빠가 도와줘서 산 걸로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게 다 이게 내 번 돈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 이게 산 거라 하는 생각이 제일 뿌듯하고.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뭐 보통 우리도 뭐가 제일 좋아요 하면은 뭐 제일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안 좋은 게 없으니까 다 좋아요 한국이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진짜 현실적으로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크게 지금은 어려운 거는 없죠. 아, 어려운 건 없어. 그래, 지금도 애들도 사춘기라 해도, 엄마가, 나는 애들한테 말보다도 내 실천 행동을 나는 먼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 그걸 보고, 지금 전에 사춘기라도, 사춘기 얼마나 잘 애들이. 잘 넘어가. 말썽 안 버려. 남자애들인데.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또 해보고 싶거나, 뭐, 목표나 꿈이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아, 제가 일하다가 서래, 어쨌든 조금 안 좋은 그게가 있었어. 1위가. 그게 내 너무, 내 욕심이, 욕망이가 내가 너무 크던 커서. 나머지가 그런 일이 됐다, 내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 다시 한번 어떻게 버스 하다가 사고 나셨어요? 네, 사고 인사 사고가 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해결은 잘, 되셨어요? 잘 해결된 것보다도 원래는 회사는 어쨌든 이게 원래는 내가 회사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었어 버스가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게 내가 어쨌든 아, 남보다 더 좀 멋있는 어쨌든 내가 욕심이었지. 그래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소리 인정을 받아서 어쨌든 아 탈북자지 면접 보러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탈북민이 처음 온 거야. 그래가지고 회장님도 오 그랬더니 그러면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그래 해가지고 예, 거기 본부로 배치돼서 왔어.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6개월을 일하고 승급을 받았어. 승급을 받은 게 강력버스로 승급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올라간 거지. 그리고 고속도로 가는데 거기서 거의 한 달 일하다가 그날 제일 비가 많이 왔어. 왔는데 손님은 거기가 6003번인데 손님을 아야 올라가면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손님들이 많아 거기가 이 판교 백화점을 돌아서 나오는데 거기 그가 신호가 없는 도로야. 근데 그 손님이 그때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안에 습기가 찼으니까 그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음주를 한 거야. 술을 마신 거야. 근데 앞에 내가 딱 속도를 냈다면 그 손님을 깔아 놓겠지. 근데 그때 당시 내가 그냥 거기서 액셀을 안 밟고 그냥 거기서 발을 거기서 뗀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갔는데 내가 그 손님을 못 보고 그 손님이 또 지나간 게 내 운전석 모서리에 막혀서 이 뚝섬으로 넘어진 거야. 그래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데서 신호 없는 데 사고는 뭐 100% 이 기사 그걸로 봐. 그렇죠. 차 잘못 주시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쨌든 이 집에서 로인네가 70이 대단하니까 지금도 뇌양병원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 서류를 두 번 미뤄였는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나를 받았는데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자꾸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참 그런 조금 그런 안 좋은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다시 그렇게 올라가고 또, 싶은 버스 기사로서의 또 최정상을 찍고 싶다 그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러면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도 아직 3년 지금 일했어요. 지금. 3년째 일하고 계세요. 지금 마을버스죠. 네, 마을버스. 그래도 와,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뿌듯해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또 인터뷰를 또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도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떨고 그러더니 말을 쭉 잘 이어가시는데요. 내 혼자 다 말하는 것 같아. 네, 원래 저희 채널은 출연하시는 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혼자 다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어땠어요? 인터뷰. 인터뷰요?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또 전번에 했을 때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네. 저번에는 막 주고받고 이런 거였고 오늘은 이제 언니의 그 살아온 거를 영상으로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평생 간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참 열심히 이렇게 인터뷰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제가 감사해요. 또 말도 못해서 또 이전에 잊어먹을 뻔했던 또 기억을 또 살려줘가지고 네. 저에 너무 감사하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신청해주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운전해 보면서 보면은 자가용 기사님들 우리 기사님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양보도 해 주시고 좀 그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